아시는 내용이고 또 우리 기록요원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홀마다 기록요원이 지시하는 대로 기록요원 뭐 오비가 났거나 뭐가 있었을 때는 기록요원이 하라는 대로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모든 오비첫 지점은 오비라인을 벗어난 지점을 빗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양팔을 보고 서서 오비처치한다.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죠. 안착 지점이 아니고 나간 지점에서 하는 겁니다. 오비처치. 홀간 안전망이 설치된 홀에서 사탄공이 안전망을 넘어가는 것은 안전망을 넘어가는 순간 오비입니다. 나갔다 보고 들어와도 소용없어요. 나가면 오비니까 나가는 지점 거기가 바로 오비처치 지점이 되죠. 오비라인이 없는 곳을 타운으로 넘어가도록 오비가 아니다. 오비 다 가면 오비 거의 없잖아요. 오비라인이 있는 데가 10번 지나가면 3번 5번 여기서 가면 5번 맞은편 오비 오비라인이 있는 데가 있어 아주 닦거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무협성이 있다든지 그런 데는 안 그런 데가 조금 있어요. 거기 홀마다 우리 기록요원이 있어서 잘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라 이거요. 싹 걷었다고 아무 데나 빡 터치는 야외 나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잘 보고하시고 동굴에 그 홀하고 붉은 반쪽이 있는 것을 뭐 바꾸셔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것도 역시 동굴에 홀 붉은 반쪽이 있는 데는 오비 처치는 달려 붉은 반쪽 회사으로 하면 오비니까 그 처치는 그 반쪽을 기준으로는 동굴업 이내에서 한다. 기록은 더블팝까지만 기록을 합니다. 더블팝까지만 하고 네, 출발은 휴세소리를 꼭 좀 듣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모든 것은 우리 대한탁골프협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다 아시고 지금 우리는 탑골프 우리가 좋아하는 탑골프 하고 있는데 탑골프를 즐기러 왔으니까 지금 파리에서는 세계 올림픽을 하지만 우리 세종에서는 파크올림픽 한번 멋지게 합시다. 파이팅 찾고 자기를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즐겁고 벙카로 같이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 위해서 파이팅! 파이팅! 자, 출발하세요. 파이팅!